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은 얼굴들 다 여기 계시네요.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라서 선생님들 오늘 꼭 뵙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 제가 일찍 한 시간 전에 도착해서 계속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해 왔습니다. 자, 우리 첫날, 제가 사무실에서 본그 유다령 박사님의 그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이 글에 대해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날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만났고요. 그 다음날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라는 인물을 만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빅터 프랭클의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다음 시간은 인간의 대지에 나온 작가의 친구들을, 위대한 친구들을 만났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히, 고통받거나 아주 아주 잘생겼거나 아니면 뭐, 소설 속의 인물,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게 여기는 거는 이 성촌 아카데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매번 배운다는 거예요. 이번에 배우게 된 사실은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썼는데 책을 쓰고서 잊어버리고서 들춰보지 않았을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와, 만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고통을 치유받을 수 없다까지 알았는데요. 오늘 준비하면서 만나지 않고는 잘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곧 삶의 얘기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며 인생을 의미와 지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더풀 라이프라는 작품으로 할 텐데요. 혹시 선생님들 이 작품 보고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실까요? 나 보고 왔다. 아, 책으로. 예, 맞아요. 소설로. 책하고 영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영화는 계속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대상화해서 말하고 그걸 기록하고 하잖아요. 근데 소설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1인칭으로 또 서술이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원더풀 라이프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고 하니 삶이 예술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예술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 그건 비싼 거야, 무척 비싸죠. 그리고 또 미술관이나 특별한 곳에 있는 곳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예술은 감동도 없는데 비싸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예술 이상으로 감동을 주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상의 느슨함. 자, 오늘 하루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준비하고, 식사하고, 일하고, 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업무를 좀 처리하고, 뭐 이러다가 뭘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 느슨한 일상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구분돼서 뚜렷이, 아, 그거!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 선생님들의 인생에 있을 겁니다. 예. 출산의 경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이 소설 버전을 보면 그 출산 경험을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화에도 잠깐 나오긴 하죠. 예. 그리고 자, 그런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아, 따뜻하다. 와, 끝내준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의 느낌을 강하게 가지실 거예요. 그 느낌. 자,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예술처럼 미적인 것으로 만들진 않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작품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작가에 대한 얘기 안할수 없죠.
작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는 존 뒤에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 철학을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섯 편의 작품을 하고 있고요. 그 작품들과 다 연결된 사상가들이라든가 이론적인 얘기들을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고레다 히로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작가인데요. 작가이자 또 감독이죠. 이분은 과거에 영화를 찍기 전까지 기록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텔레비전에서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도쿄 출신이고요. 또 와세다 대학 문해학 학사를 졸업했군요. 다큐멘터리 하면서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은 사람들, 거기서 자살한 관료, 꽤 높은 고위 관료인데 일본의 그 복지 제도가 자기 마음만큼 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 좌절해서 자살한 그런 관료를 중심으로도 썼고요. 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미야모토 테루라는 사람이 환상의 빛이라는 작품 소설을 쓴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남편이 이유 없이 자살한 그 여자, 남편을 잃은 여자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영화로 감독하게 됐어요. 사실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에 더 관심이 있었으나 관련된 다큐가 있다 보니까 제안을 그렇게 받았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난 정말 내 작품으로 첫 영화를 데뷔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라고 얘기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품을 다 본인이 썼고요. 본인이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편집까지 한 것도 꽤 몇 편 돼요. 그러나 환상의 빛 첫 데뷔 작품이 베니스 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하고요. 꽤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데뷔 때부터 이미 국제 영화제에서 좀 알려진 인물이 되고요. 원더풀 라이프는 이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자기가 원하던 바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연출, 각본, 편집을 도맡아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큐멘터리 연출가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기법을 잘 살렸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대상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맞아떨어져서 이 작품은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소설로도 씁니다. 그래서 영화의 대본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풍성한, 이 사람은 이제 영화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영화 하나가 있어요. 2004년도작인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건데요. 아이들 넷만 버려진 채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빌려준 주인은 그 장남만 알아요. 왜냐면 엄마 혼자, 싱글만 엄마 혼자 장남을 데리고 온 것처럼 하고서 아파트를 구했는데 막 가방이나 이런 데서 나머지 애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새를 안 줄까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엄마도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찍이 버렸고 아이를. 그리고 그 나머지 세 명 애들은 다 아빠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연애를 하면서 낳은 아이들이고 집에서 출산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갔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14살인데요. 실제 사건에서. 그래서 실제 사건은 87년도 가을에 있었군요. 엄마가 이제 소식을 끊어서 이 장남 14살짜리 애가 나머지 동생을 돌보다가 자기가 알게 된 아이들이 2살 먹은 여동생을 해코지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묻어요, 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를 왜 아파트의 주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아이들이 4명이나 살고 있었던 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87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 사건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었어요.
네, 사실 그 근처에 어떤 불량식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아이들한테 그 그림을 그리게 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곤 했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14살짜리 장남애가 사실 가지도 않은 학교 그림을 그린다거나 자기 가족의 아빠를 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실 얘는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거짓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림 일기처럼. 그리고 사실 그 동생을 묻은 날이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매우 멋진 일요일이었습니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림 일기처럼. 그래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한 이후에 바로 같은 제목으로 작품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울한 얘기는 영화가 안 돼라고 해서 계속 묵혀뒀었어요. 그러다가 15년 후에야 겨우 이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바꿨죠. 어느 멋진 일요일이었습니다 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왜 도쿄의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방치된 거를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있습니다. 구해서 보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칸 영화제 남우 주연상, 최연소 주연상을 이 남자 주인공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영화배우로 데뷔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오디션도 보지도 않고 이 아이의 그 날카로운 눈매 보고서 감독이 픽업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 만드는 얘기도 참 재밌었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어느 가족보다도 더큰 울림을 주는 또 사실의 영화라서 좋은 작품. 그거가 이제 네 번째 작품이었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거 어느 가족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죠. 그리고 올해 지금 6월쯤에 나오는 게 한국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 브로커. 이거는 베이비 박스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늘 시사적인 걸 하죠. 우리 현실의 어두운 면, 뭔가 부재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이분을 우리 한국에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라고 이제 이유를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국인이 딱 좋아할 만한 말을 썼더라고요. 망각이라는 챕터인데요. 볼까요? 제 어머니가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전쟁은 도쿄 대공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욕심 부리지 말고 대만과 한국만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 지금쯤은 하고 주눅들지도 않고 말하는 어머니에게는 명백하게 피의 감정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수준이 이러니 당연히 일본사 전체도 그런 형태를 취하겠지요? 가해 기억은 없던 셈 치거나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정색하거나 불문에 붙입니다. 즉, 나라 전체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일본이 왜 우리 독일처럼 저렇게 사죄를 잘 못하는가 독일과 비교하면서 또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왜 남의 나라의 신사 참배를 이렇게 간섭하느냐라는 게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또는 극우 정치인들의 입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야. 그거는 비판받을 일이야라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독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독에 대한 얘기 좀 제가 조사한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영화에 들어가 보죠. 인생에서 한 가지 추억만을 선택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었는데요. 이 제목으로 500명에서 600명 사이 사람들을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학생들을 고용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600여 명, 500명이 넘고 600명이 좀안 되는 그런 숫자만큼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녹음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얘기가 나왔겠죠. 우리한테도 인터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할까 이게 궁금한데요. 그중에 10명이 이 영화의 본인 역으로 나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근데 사실 선별된 사람 중에는 2명이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 젊은
아가씨가 나한테 질문을 하니 호기롭게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거짓말이어서 못 나온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 내 인생은 남들 앞에서 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거절한 두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우리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아, 근데 거기서 가장 미소가 예쁜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못 나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신 들어온 사람이었고,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화 안 보신 분들 계신다 하셨으니까 이 장면부터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네요. 학교 건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원래는 수산시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사라질 건물이었다고 감독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있었는데 곧 사라질 건물을 여기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학교 건물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에 이제 망자들이 월요일에 입소해서 수요일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추억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을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여기 있는 스태프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영상실에 모두 앉아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서 그 자기가 만든 장면과 자기가 선택한 장면이죠.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의논해서 만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설정 재밌죠. 그냥 어디로 누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본 이후에 깜깜한 상태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불을 켜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만 남고 나머지 기억은 다 잊은 채 저승으로 가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곳은 영화의 이 시설의 설정은 간이역 같은 거고요. 아직 저승에 가지 못하고 저승에 가기 전에 하나의 장면과 이 사람이 선택돼서 이 사람이 그 하나의 장면을 선택하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고 그거를 충분히 감상해서 그때의 감정은 어떨까요? 자기가 선택한 감정 장면에서 완전히 몰입하겠죠. 그 순간에 저승으로 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이 매우 기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의 얘기잖아요. 사실의 얘기를 이런 영화적 설정과 함께 이끌고 있다는 게 참으로 참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기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배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배우가 나오고 이 작가의 픽션이죠. 그리고 또 몇몇의 얘기, 10명의 그 본인 역에 나온 사람은 이제 넌픽션이고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세아라는 28살의 이 남자 아주 불량한 태도로 앉아 있는데요. 이 사람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의 추억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직원들이 이 사람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여기서 왜 꼭 선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반항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해서 선택할 것도 없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있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우리 이 작품을 이끌고 있는 모치즈키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야마모토라는 50살 된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 자체를 돌아보고 싶지 않다. 지금 다 죽은 사람들인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내 인생 어떤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나 내 인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잊는 게 싫다라고 한 거는 결국 같은 거야 라고 같이 일하는 시설의 직원인 사람이 모치츠키한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소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들이 또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선택 못하겠다는 사람과 왜냐하면 다 기억하고 싶으니까 난 어떤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람을 같은 것으로 본 이 작품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 인물은 아니고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렇죠. 인생 자체를 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 자, 이 불량한 태도로 앉아 있는 이 남자가 한 말은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선택하지 않는 게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방식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시비를 걸어요. 뭐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 영화로 재현해야 돼요? 누굴 위해 재현해야 돼요? 우리 죽으면 천당과 지옥 있는 거 아니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죽는다면 이건 다 천국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꺼내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중요 인물은 아니지만 저의 눈길을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끌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니시무라라는 할머니세요. 근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데요. 기억하는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하루 내내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창문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도토리, 나뭇잎, 돌 이런 것들을 예쁘게 담아오셔서 테이블에 펼쳐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9살 기억에 멈춘 할머니래요. 이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예쁜 것들을 줍고 그것들을 감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할머니가 선택한 것일까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봤고요. 우리가 정말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채 죽는다면 또는 살아있더라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어떤 질병에 걸린다면 내 인생에서 기억할 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 이제 이 여자분은 직원이고요. 왼편에 있는 분은 직원이고 오른편에 있는 분은 유시모토 가나라는 14살의 소녀입니다. 일찍 여기 이제 사망한 것으로 설정되죠. 이 영화 속에서는. 근데 이 여자 직원 여자분은 18살에 이제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 별로 행복한 경험이 없었어요. 아빠도 없었고 엄마의 보살핌도 없었고 학교 생활도 싫었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18살에 이곳에 와서 시설에서 일하는 설정으로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온 것이에요. 근데 이 14살 소녀가 디즈니랜드를 선택하니까 이게 심술궂어서인지 이 소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일했는데 너로 해서 딱 30명이 그 같은 거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다음 요시모토 가나가 그럼 철회합니다. 그렇게 그럼 나의 경험이 나의 추억이 1년 동안 30명의 소녀들이 선택할 만큼 그렇게 흔한 거로 의미 지어지길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한 다음에 3살 때 여름뜰에 해바라기 꽃이 피고 하얀 빨래가 흔들리고 있는 배경으로 와 시원하겠네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서 귀 청소를 하는 걸 고릅니다. 엄마의 향긋한 냄새, 뺨에 닿는 보드랍고 따뜻한 엄마의 허벅지가 자신의 온 인생에서 그리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추억을 바꾸는데요. 자신의 하나의 추억 선택. 그 기준이 무엇일까? 디즈니랜드에서도 분명히 즐거웠긴 했을 텐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3살 때의 기억,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하나의 추억을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기준에서 추억을 고를까? 이게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정말 앞거는 이분이에요. 이분. 실제 인물이고요. 이분은 1920년생이에요. 78세. 이 영화를 찍을 당시가 78세였고요. 오빠가 어린 시절에 원피스를 사주셨대요. 그래서 그 원피스를 입고 유치원 시절에 빨간 구두라는 노래를 춤추면서 노래 불렀던 그 기억을 꼽아요. 그리고 오빠가 맛있는 거를 사줬는데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틈에 오빠와 오빠 친구들 또 식당 사람들이 보는 틈에서 즐겁게 춤을 췄던 그 경험을 꼽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웃음, 표정. 정말 무공해. 연출 안 된 그런 표정이죠.
미국에서 시사회했을 때 미국 할머니가 손을 들고서 난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처음 본다라고 말했을 만큼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표정의 할머니입니다. 그 옆에 이제 신발 보고서 춤추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금요일쯤에 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영화적 설정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설정에서 이 시설에서 하나를 추억 고르는 거인데 이제 제작 현장에서 제작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빠한테, 그러니까 지금 원피스를 사준 오빠는 자기의 친오빠예요. 굉장히 친했던 오빠고요. 오빠가 3년 전에 죽었는데 오빠의 불단에 가서 오늘 이런 거를 찍는다는 걸 말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영화 설정하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내보냈어요. 이런 자기 표현 욕구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크게 웃는 표정이 바로 스태프하고 영화 찍는 과정에서 웃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 이분에게는 이 추억, 이게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이 또 이분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추억이죠. 그래서 정말 딱 이거라고 한 것으로 이분을 가져왔습니다. 다타라 기미코. 자, 근데 의외의 추억도 있더라고요. 이제 의외의 추억은 다 이제 실제 인물들이 말한 건데요. 자살 미수의 그 순간을 꼽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85살이신 분인데요. 다카하시라는 분인데, 스무 살 때의 경험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좀 가져왔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 절벽 위에 서서 전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가정생활도 조금 안 좋았고요. 또 이때 자기 여자친구가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났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울하고 힘든데 정말 계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전철이 오기를 절벽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철이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계획은 뛰어드는 거잖아요. 바로 뛰어내리려 하는 순간 철도선로가 달빛에 파랗게 하게라는 표현이 제가 처음 봐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하지도 엿지도 않은 뜻이라고요. 달빛에 파랗게 하게 처참하다는 말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파랗게 한 번개 같은 빛을 냈는데 그게 제 눈에 비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도리안 그레이 초상하면서 제가 미의 역사와 예술의 역사 말씀드리면서 미를 고대에서부터 르네상스까지는 비례와 균형으로 얘기했는데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빛이라는 걸 하나 추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미에 대해서 정리할 때 그 빛의 조건을 하나 넣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 그래요. 여기 지금 비례도 아니고 그 달빛의 철도가 파랗게 빛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지 않았고 소설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은 거는 이 빛의 아름다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면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포기하려던 그 순간이 충만해져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은 여기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 빛이 눈에 비쳤습니다. 흠칫한 순간 전철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순간을 흘려버렸네요. 마치 빛 때문에, 빛의 아름다움 때문에. 저는 바로 이 미적 경험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저도 언젠가 아팠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꽃이 몇 년째 계속 펴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서 저도 상당히 삶의 활력을, 삶의 생기를 얻었거든요. 이분도 바로 이 달빛에 비친 파랗게 한 그 철도의 빛이 이 사람을 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을 때 생각난 것은 연인과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본 풍경이 뇌리에 각인되어 지금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후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쩐 일인지 그 절벽 위에서 본 선로의 모습, 빛이 난 파란색 빛이 난 그 선로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뭐랄까요? 그동안 제 인생을 지배한
풍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꼭 행복한 순간만 고르지 않아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죠. 자기가 죽으려고 막 뛰어내리려는데 푸른 빛 때문에 거기에 눈이 홀려서 또는 미적인 체험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뒤엎고 다시 살기로 한 그 순간을 이 사람은 인생에서 자주 떠올리고 자기를 지배한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꼭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조금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를 왜 골랐을까라고 하실 텐데 이건 소설에만 있었어요. 이거 두 개 다 소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아토피를 앓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학교 4학년인 신이치로라는 사람의 이제 인터뷰 답이었는데요. 아토피라서 자는 동안 밤새 긁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얀 면장갑을 끼워주신 거예요, 엄마가. 근데 어느 날 깨는데 이제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에 깼대요. 근데 깨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그 피 냄새였대요. 그러니까 많이 긁은 거예요. 그래서 하얀 장갑이 피로 물들었긴 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피 냄새구나 하면서 깬 그 순간을 이 사람이 꼽더라고요. 왜 이런 걸 꼽았습니까? 라고 또 이제 시설의 직원이 물어요, 소설에서.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진 않았어요, 소설에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의 추억을 고르는 게 꼭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만은 아니다. 굉장히 자기 나머지 인생 그리고 과거의 인생과 구별되는 뭔가 하나의 태도를 만나는 그 순간을 꼽는 경우도 있다. 실제 얘기니까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영화적 기법으로 넣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왓다나베라는 70세의 고만고만한 대학에 고만고만한 직장에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이 왓다나베 70세의 이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의 추억을 골라주세요 하니까 일기나 뭐 사진이나 있다면 모를까 내가 어떻게 골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치즈키 옆에 젊은 청년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22살에 죽어서 청년이고 실제 나이는 왓다나베보다 태어난 연도를 계산하면 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50여 년을 이 시설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인생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줘요. 그래서 1년에 비디오 하나씩 해서 태아 있을 때까지 해서 총 71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주면서 보시고 고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살았던 증거를 찾는 그런 경험을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허세에 찬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맞선 보러 가서도 교코라는 여자가 영화 좋아하세요? 하니까 영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영화 좋아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허세에 찬 인물이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이제 부인이 있죠. 근데 이 부인이 화면에서 보이잖아요. 화면에서 보이니까 모지스키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쟁 떠나기 전에 약혼했던 여자예요. 이제 모지스키는 전쟁에서 전사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왓다나베는 자기 인생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저래서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매일 밥 먹고 TV 보고 자는 일에 되풀이 뿐이구나. 바뀌는 거라곤 조금씩 나이 드는 자기 모습밖에 없구나. 보고 싶지도 않다. 너무 지루하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만족스러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만도 없고 그냥 산 거예요. 기계적으로 산 거예요. 자식도 없고 부인도 뭐 그렇게 애정이 넘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처음에 맞선 볼 때 자기에게 약혼자가 있었는데 죽었다라고 했고 꼭 그 죽은 날, 기일 날 그 죽은 약혼자에게 성묘를 하러 간 것까지는 알아요. 자, 그러면 어쩜 왓다나베는 내 부인이 완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부인한테 뭐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대면대면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화적 기법은 모치즈키가 교꼬를 봤다는 거죠. 자기의 약혼자였던. 자, 선택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와타나베는 수요일이 됐는데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장면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세야하고 와타나베가 다른 사람은 다 그 추억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스튜디오 촬영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 두 사람은 아직 못 골랐으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택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하면서 와타나베한테 자기와의 차별점을 막 얘기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방식이다라고 이세아는 젊은 청년 이세아는 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나 인생 되돌아보고 싶지 않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야마모토라는 사람인데 50세의 그런 사람은 결국 뭘 선택하냐면 3살 때 벽장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어둠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마모토도 선택을 못할 뻔했는데 그 어둠을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를 다 잊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와타나베도 결국은 선택해요. 아주 뒤늦게. 결혼 40년 만에 아내와 처음으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극장에 갔던 날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던 오후의 추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서는 부인은 죽었어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5년 전에 죽었는데 그 5년 전에 그 밑에 그림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정말 뭐 특별할 것도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장면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자, 토요일 날 이제 영상 상영실에 모두 모여서 각자가 제작한 장면을 보겠죠. 보면서 그 장면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 다들 저승으로 사라지는데 이제 모츠키가 시청각실에 있는 비디오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와타나베가 66살쯤, 66살이니까 이제 부인이 죽고 난 해인데요. 그 비디오 테이프에 쪽지,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그 편지는 와타나베가 모치츠키한테 주는 편지였어요. 자, 사실 와타나베는 알았죠. 이 모치츠키가 자기 부인의 죽은 약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아내의 마음에 살아있는 당신을 질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긴 세월을 우리 부부는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 와서 그 사실을 깨닫고 제 70년 인생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선택한 거죠. 자, 이걸 보게 되고 아, 와타나베가 알았구나. 이걸 이제 모츠키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는 사이 아까 소녀에게 디즈니랜드는 30명째야 라고 말했던 그 이 시설의 18살 소녀가 이 모치츠키를 되게 좋아합니다.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모치츠키가 좀 우울하고 막 그러니까 교코, 5년 전에 죽은 교코의 추억을 찾아줍니다. 교코의 추억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등장해요. 모치츠키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전쟁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공원에 앉아있는 그곳. 그 공원은 아까 와타나베가 선택한 그 공원이기도 해요. 같은 벤치예요. 그래서 그 교코에게는 자신이 모츠츠키가 하나의 추억으로 선택된 그 장면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오리였는데 아까 그 젊은 18살 시설 직원 시오리가 막 불안합니다. 이 모치츠키가 장면을 선택해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시설에서 사라지잖아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택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저승을 가지 못한 떠돌이 영혼이라고 보면 돼요. 되게 불안했는데요. 정말 모치츠키는 이제야 드디어 50년 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뭘 선택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벤치에 앉아서 본 장면을 선택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시설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곳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치츠키가 새삼스럽게 살아있던 22년과
그 후 몇몇 시설에서 보낸 50여 년의 시간을 돌이켜보자.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직원과 망자들과 또 촬영에 사용되었던 무수한 물건까지가 완전히 그 빛을 받고 자신 앞에 나타났다.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다라고 이제 서술해요. 자, 추억은 화석처럼 모양을 바꾸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과거가 아니야. 추억은 계속 낡아지는, 풍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일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고른 선택은 이 시설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 사실 생각해보면 이들은 누군가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저승으로 잘 보내는 데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진짜 나의 가장 꼽을 만한 추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선택하면서 역시 저승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시 월요일이 돼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가 긴박하거나 화면이 화려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좀 지루해요.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곱씹으면서 보면 재미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철학적 사상과 연결시키는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의 추억, 그것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고요. 원더풀 라이프에서 질문하는 그 하나의 추억과 철학자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게 두 개 만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존 듀이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육학자로 많이 아실 거예요. 민주주의와 교육 이런 책이 가장 유명한데 제가 듀이를 무척 철학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듀이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듀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래 사셨습니다. 1859년에서 1952년까지 살았고요. 90살이 돼서도 계란 배달을 할 정도였어요. 이웃 사람들이 영수증을 받으러 올 때 영수증 서명에 존 듀이 쓴 거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면 성실한 분이시죠.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자, 담배가게 운영한 아버지를 도우면서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버몬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이제 외가 쪽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로 출발을 했고요. 이모한테 돈을 빌려서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미시간, 시카고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철학 과 교수로 활동을 하는데요. 교수로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도 많이 해요. 사회, 특히 이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시카고에선 실험학교도 만듭니다. 그래서 직접 뭘 짜고 만들고 바느질하고 예술 활동하고 하는 그런 경험 중심의 학교를 세워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약간 학교 정책하고 맞지가 않아서 권력자들, 그러니까 학교에 좀 위에 분들하고 맞지가 않아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옮기고 이제 거기서 명예 교수까지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대학원의 그 교육 사범대 이런 것들이 유명한 이유가 이 존 듀이가 기틀을 마련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와 함께 프래그마티즘을 창시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만 보지 않고요. 교육과 문화, 사회의 윤리적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이런 인권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당신은 성별이라는 틀에 갇혀서 여성을 바라본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들을 개별적인 사람으로 생각해보라. 성별, 자격 요건을 고려하지 말고 당신은 아마 그들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일반화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성적 차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주되게 얘기할 건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입니다. 자, 1934년도에 있었어요. 70살 넘어서 예술론, 미술론을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얘기하고요.
또뭐 트로츠키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그 사람의 재판이 올바른지를 또 심사하는 그 과정의 위원장 역할도 하고요. 나이 들어서까지 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네. 자, 존 듀이에 있어서 지금 딱 경험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경험. 경험을 비판합니다. 전통적인 경험을 비판하는데요. 경험주의자들은 지식의 원천으로서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합리주의자는 진짜 지식의 좋은 원천은 이성이고 경험은 불완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경험주의자든 합리주의자든 경험은 지식의 원천으로서 좋은 거거나 아니면 불완전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듀이는 왜 경험을 지식의 차원에서만 보는가? 아니야. 그러지 말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비판의 핵심이고요. 이제 다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기체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인간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할 건지,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할 건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겠고요. 또이 사람은 경험, 그러면 그건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통 철학에서는. 아니야, 능동적인 요소와 수동적인 요소가 함께 결합돼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능동적인 면에서 경험은 시도해보는 거고, 수동적인 면에서는 경험을 겪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리를 봐봐, 요리. 요리는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 만들잖아요. 그쵸? 만든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거고, 요리한 결과를 어떻게 하죠? 먹죠? 먹어보면서 그 맛을 음미하잖아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과거는 수동적인 경험으로만 보았고 지식의 원천으로서 좋다, 나쁘다만 얘기했던 것을 뒤집으면서 우린 유기체야. 다른 생명체들과의 연속성 상에 있고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사는 존재야. 그게 경험이야. 그리고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비판합니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경험은 그냥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경험은 그 안에 반성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험과 이성을 대비했잖아요. 경험과 이성을 대비하였는데 이 듀이에 오면 무슨 소리야. 이성적인 게 있어. 경험 안에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단순히 시도하는 것으로서 경험은 변화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그 시도한 것이 불러온 결과들을 반성한다는 건 미처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에 손을 대어 보잖아요. 그쵸? 한번 대어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다음에 불 근처에서 어떻게 할까요? 매우 조심하겠죠. 우린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에 대면 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이 근처에서 잘못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안단 말이잖아. 반성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경험 안에 이미 반성이 들어가 있어. 이성하고 경험을 이렇게 딱 분리해 놨던 그런 전통적인 구분법을 비판합니다. 듀이에서의 경험을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연주의적 경험주의라고 자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진화론에 근거해서 실험과학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연주의고요. 또 경험주의라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때는 수동적 주관적 경험뿐만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적 경험을 자기는 다른 전통적 경험주의와 구분해서 나는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의 경험을 유기체적 경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걸 예술의 경험으로 한번 가져올게요. 보통 전통적으로 예술은 예술가는 능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 감상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역시 비판해요. 능동과 수동? 그거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예술가들이 그냥 하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려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작품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고치고 또 멀리 떨어져서 보죠. 그리고 자기 작품이 완성돼도 역시 감상의 대상으로 보죠. 그러니까 예술가에게서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게 만난다는 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감상자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감상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작품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또 나의 능동적인 생각을 발휘해서 그
경험을 내 걸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감상자도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고요. 작품을 만드는 제작자, 예술가도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감상하는 입장을 예술가는 저 위에 있고 감상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추종하는 자로만 보던 전통의 구분을 깨죠. 그렇죠? 근데 더 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술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거로만 보지 말자. 왜 그것만 예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이 사람의 파격적인 예술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상과 구분되는 경험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경험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경험은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는 거고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막 태어난 아이가 그대로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거는 부모가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먹을 것이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전쟁통이어서 정말 생존에 위협받는 환경이냐 아니냐, 안온한 환경이냐, 이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의 경험은 주의 산만하고 외부로부터의 장애나 내면의 무기력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생님도 오늘 이 시간에 오시기까지의 일상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랬는지 안 했는지 또는 기계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기도 하죠. 자,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는데 일상의 경험은 있는데 일상의 경험 중에서도 이런 경험과 달리 딱 하나 내 결혼식이라든가 내 졸업식 또는 나의 합격자 발표하던 날 이런 것처럼 내가 출산하던 날 또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좀 그날 그 사건이라고 말할 하나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나의 졸업식. 그 경험은 내면적으로 완성되고 경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경험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깔끔하게 해결된 무엇 또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 무엇. 그렇죠? 그거는 신나는 게임 한 판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오늘의 과제를 위해서 글을 썼을 때 완결됐다 하는 그런 시원함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그 경험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할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미적 경험 또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경험이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이 있는데 그 일상의 수많은 근데 산만하죠? 느슨해요. 그걸 꼽집어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그런 경험 중에 우리 살면서 그거라고 할 만한 그런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 안에는 뭔가 만족스럽고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적 경험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고서 이럴 수가 하면서 나의 경험이 새롭게 되고 내 눈이 트여지고 내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미적 경험을 하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상 속에 미적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의 경험은 예술 작품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서도 있어. 어떤 활력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었어, 하나의 사건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미적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싸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간발의 차로 비켜간 재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어떤 폭풍, 이건 이제 다 주의가 말한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 식사, 그 폭풍, 그 우정의 결렬 같이 이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일 성질로 모아질 수 있으며 이것은 미적 경험이고 그것은 예술과 마찬가지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은 예술과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죠. 자, 제가
오스카 와일드 얘기하면서 예술에 대한 분류 막 얘기했어요. 과거의 모방으로서의 예술, 또 톨스토이 얘기하면서 표현으로서의 예술. 그러다가 아, 예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술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조지 디키를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예술 정의할 수 있어. 이게 남자용 소변기랑 똑같이 생겼어도 이거는 소변기가 아니라 20세기를 대표하는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야 라고 똑같이 생겼는데도 분류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말해줄 만한 예술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제도 안에는 뭐 평론가, 큐레이터, 작가, 감상자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 사람은 예술이냐 아니냐를 분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존 듀이는 분류에는 관심 없어요.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는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고요. 그건 평가적 의미예요. 미적인 뭔가 만족스러운 활력적인 의미를 주느냐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평가적인 예술을 구분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 일상도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의 어떤 경험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확대시키고 심화시켜주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덜 편협한 것으로 해주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자, 우리가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감상자가 작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것이 가진 미적 경험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런 면에서 예술 작품을 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감상자의 몫으로도 남겨둡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금 오진 않으셨지만 한 선생님께서 게르니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니카를 보고서도 우리는 그 피카소가 말하려고 했던 바의 것을 우리 안의 경험으로 가져와서 상호작용하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비참함, 폭력에 또는 독재에 대한 어떤 분노, 불의 또는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정의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도 감상자도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술적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나의 지배적인 심미적 특질을 통해 그 대상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고 경험의 새로운 차원을 열게 한다면 그 대상은 예술작품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심미적 특질을 갖는 하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이 사람 교육자였잖아요. 교사 자체가 예술가적인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업 상황 자체가 또 그렇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을 키우는 정원사 기억하시죠? 바로 그게 사람을 키우는 정원사가 예술가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자, 원더풀 라이프에서 선택된 그 경험들이 그들의 삶을 예술로 만들죠. 그러니까 그 작가가 보고 있는 사후생, 근데 사실 사후생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살아 생전에도 내 인생에서 하나의 추억을 뽑는다면 뭘까? 그리고 또 사실 하나만 꼽을 필요는 없어요. 이 작가는 고레에다 히로까지는 그렇게 설정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좋아요. 꼽을 수 있는 추억들이, 경험들이, 기억들이 많을수록 우리 삶은 더 예술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그분들이 만들어서 보잖아요. 그리고 감상하죠. 선택하는 그 능동적 행동, 그리고 같이 만드는 데 참여하거든요. 출연도 하고. 만든다는 능동적 행동과 더불어서 그 토요일 날 상영실에서 자기가 만든 것을 감상하고 그것과 하나 되어서 이제 비로소 그 모든 70평생, 80평생 살다 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많을까요? 근데 그런 건 모두 다 잊고 패배의 감정이고 불쾌했던 건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의 경험으로 내 삶을 의미 지으면서 이제 영원히 그것과 하나가 된다. 엄청나게 아름답고 정말 천국의 설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원더풀 라이프와 존 듀의 하나의 경험,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다섯 개의 작품과 또 연결된 사상가들의 이야기, 그 마지막을
제가 가장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한 거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의 마무리는 바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선생님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존재 아니죠. 능동적으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이야기의 주제는 소유를 중시하는 삶과 존재를 중시하는 삶. 이 두 개를 비교하셔도 되고요. 소유를 중시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존재를 중시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작품과 관련해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였으며 무엇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했는지, 또 우리 죽음의 수용소 하면서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태도적 가치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삶의 의미를 주는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인간의 대지인가요? 예. 우리가 만약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에게만 책임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특히 정원사 얘기 관련해서 사람을 위한 정원사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얘기. 자, 오늘 이제 원더풀 라이프 하면서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추억을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나의 삶에 어떤 면을 설명해 주는가, 그 이전과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추억인가. 또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운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렸는데 여러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예술 작품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요소가 그런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바 또는 얻은 바 또는 나누고 싶은 바가 있으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 10가지 얘기를 선생님들께서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작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상 이야기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